안녕하세요. 살아있는 올리버입니다. 저번 주에 이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는 허리 밴드부터 지금 총 14cm를 다 뜬 상태고요. 지금부터는 경사뜨기로 바지를 만들어 볼게요. 자, 지금 앞면에 원형의 첫 시작점이고요. 여기서부터 16코를 겉뜨기로 떠주신 다음 경사뜨기를 할게요. 둘, 셋, 넷, 16. 겉뜨기로 16코를 떠줬고요. 이 상태에서 경사뜨기를 해서 코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실을 앞으로 해주신 다음 다시 넘긴 코를 왼바늘로 다시 옮겨주시고 실을 다시 뒤로 넘긴 상태에서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32코를 안뜨기로 떠주시고 경사뜨기를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32코를 안뜨기로 뜨신 다음 경사뜨기를 할게요. 왼코의 한 코를 오른바늘로 넘겨주시고 실을 뒤로 넘긴 다음 다시 코를 왼바늘로 옮겨주시고 실을 다시 앞으로 한 상태에서 편물을 돌려주세요. 이번 단에서는 전단에서 경사뜨기한 지점에 코를 주우면서 백의 미드포인트까지 쭉 떠줄게요. 자, 계속 겉뜨기. 자, 이제 경사뜨기한 지점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실이 가로로 감겨져 있죠. 이 실을 앞에 있는 실을 왼바늘에 끼운 후 꼬아뜨기로 겉뜨기를 해주세요. 다시 앞에 실을 바늘에 걸어주고 꼬아뜨기. 다시 바늘에 걸어주고 꼬아뜨기.
자, 백의 미드포인트까지 쭉 떠주세요. 자, 이렇게 지금 백의 미드포인트까지 겉뜨기로 떠줬고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면과 같이 경사뜨기를 해줄 겁니다. 지금 백의 미드포인트로부터 18코를 겉뜨기로 떠주신 후 경사뜨기를 시작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18코 뜨신 다음에 경사뜨기 이번 단에서는 전단에서 경사뜨기 한 부분에 코를 주어서 앞면에 미드포인트까지 쭉 떠주세요. 자,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코를 왼바늘에 끼워서 꼬아뜨기로 겉뜨기
앞면에 중앙 포인트까지 다 떴고요. 다시 코를 주우면서 한 단을 떠줄게요. 자, 이렇게 지금 전단에서 경사뜨기 한 지점인데요. 누워있는 코를 면바늘에 넣고 꼬아뜨기를 해주세요. 자, 같은 방법으로 코를 주우면서 쭉 한 단을 떠주세요. 자, 이번 단에서는 코 주림을 할 건데요. 첫 두 코는 두 코 모아 겉뜨기로, 다음 겉뜨기 세 코, 이렇게 반복해서 쭉 한 단을 떠주세요. 두 코 모아 겉뜨기, 겉뜨기 세 코, 다시 두 코 모아 겉뜨기, 겉뜨기 세 코. 쭉 반복해서 한 단을 떠주시고요. 다음 단은 코주림 없이 전체 겉뜨기로 한 단을 쭉 떠주세요. 자, 이번 단에서는 두 코 모아 겉뜨기, 그리고 겉뜨기 두 코, 반복해서 한 단을 떠주세요. 두 코 모아 겉뜨기, 겉뜨기 두 코. 계속 반복해서 한 단을 떠주세요. 그리고 다음 단은 코눌림 없이 전체 겉뜨기로 한 단을 떠주세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 프로젝트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 블랙실로 전체 겉뜨기를 해주세요.